기본적인 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가 필요하고, 계산 문제가 이제 틀림없이 6개에서 7개가 나오는데,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은 계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또 계산을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분들이 눈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가 있으면 풀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은 내가 풀수 있을 것 같아도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이론을 다푼 다음에. 근데 이론을 다 풀면 계산 문제를 풀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민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점에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전이고 요령이니까 몇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6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요. 근데 계산 문제 하나 푸는데 2분씩 걸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10문제 푸는데 20분을 썼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 20분 갖고 30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못 풀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못푼 상태에서 민법을 넘어가니까 민법도 허둥될 것이고 눈에 안 들어올 거니까 시험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은 1분 안에 이렇게 딱풀수 있는 유형이 나왔더라도 마지막에 이론 다 풀고 민법도 80번까지 가보고 했을 때더 이상 이론에서는 내가 더 이상이 뭘 기대하기 힘들 때 그때 가서 가장 간단한 생각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뭐 만점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제일 처음에 대지하고 택지하고 부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 시험 지문에서 써요. 그렇죠? 예, 보편적으로 이제 나온 애가 부지. 그 다음에 뭐, 택지. 근데 우리가 가장 포괄적인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지가 제일 포괄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가 요거 대지라고 표현하는 애는요, 건축법상의 대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상의 대지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다 대지라고 우리가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지라는 거는 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지목상에서 대라고 표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면 얘는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있죠. 이런 것 등을 이제 건축할 수 있거나 또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택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지을 수 있어요. 공장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부지라는 것은 얘네들 같이 건축 용지로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는 이게 수도 용지라든가 또는 철도 용지라든가 또는 도로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무슨 개념이다? 얘가 제일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분류할 때 뭐를 얘기한다? 부지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택지 같은 경우도 지문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택지다. 이렇게 해서 가로놓기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후보지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이행지.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기 제목을 노란색 부피를 준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또 소제목에 노란색 부피를 준다는 얘기는 얘네는 자주 인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답으로도 유도를 잘하니까 기억해달라는 거죠. 얘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줬죠. 후보지는 어떻게? 얘는 용도 지역간이고요. 얘는 용도 지역 내예요. 지문을 쭉 가다가 이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 그러면 후보지로 가면 돼요. 근데 지역 내라고 표현하면은 이행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목을 바꿔서 내는 경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크게 나누면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 지역이 있어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주거 또는 상업, 공업 지역이 있고요.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용재림, 그 다음에 뭐 신탄림, 뭐 경재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연료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땔감용 나무를 조성한 곳이고, 이거는 가구를 만드는 목재용 나무를 조성한 곳을 우리가 용재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농지하고 임지 있죠? 얘네는 대지 조성공사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논밭으로 쓰고 있거나 과수원으로 쓰고 있거나 나무가 들어서 있으면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 전환이 되고 있는 애를 뭐라고 그런다? 예, 이걸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농지 지역 내에 밭하고 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농지 지역 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밭이 주거라든가 상업지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이게 전환되면은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래요. 지역 간 전환 중이니까. 근데 그렇게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내는 거는 선생들이 내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에 쓰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는 ing라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전환이 끝났으면 그냥 택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후보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지 이게 완료가 된 걸 얘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환 또는 이행 중이라는 얘기죠. 완료가 된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필지하고 획지가 있어요. 혹시 만약에 이 안에서는요, 단독으로 만약에 문제를 하나 추출하면은 얘밖에 없을 거예요. 오지선다 정도 구성하려고 그러면 필지 정도. 예전에는 필지만 따로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필지 보게 되면 얘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무슨 단위를 얘기를 해요? 등록 단위인 거예요. 그렇죠? 면적 단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필지인 거예요. 이 필자가 세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만약에 1단의 땅이 있으면 그렇죠? 이게 소유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 소유의 토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나다란 부서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여기까지는 갑의 땅이고 이건 을의 땅이고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개념이 뭐예요? 필지예요. 그래서 필지별로 뭐 하는 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또는 등록 단위라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한 필지라도 면적은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 단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획지라는 것은요, 조금 더 굵은 부세 개념으로 여기 일단에 이렇게 토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로타리가 있고 여기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역 가깝게 있는 토지와 떨어져 있는 토지 간에는 가격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사는 여기를 역세권으로 묶어서 행정 단위는 틀리더라도 같은 가격대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평가하는 게 뭐다? 획지라고 보시면 돼요. 획지. 그러니까 획지라는 것은 자연 또는 인문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땅을 묶어서 평가할 때 획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울에 가게 되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변에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걔네들은 행정상의 단위는 다 틀리는데 구역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가격대는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은 한강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세가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서 하는 걸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감정평가에서 이거 배웠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배웠죠. 아니 또 이렇게 또 표정을 또 이렇게 저게 또 뭐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죠? 집에 가서 동영상 돌려보면 다 나와 있다고 이 증거가 그죠? 에? 이거 말고 두 개 더 얘기해 줬어요. 이거 말고 감정평가 규칙에 있다고 현황 기준 원칙 얘기해 줬고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맞고 틀리고로 구별하는 요령도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요. 또 오래 얘기해봐야 또 이게 또 시간 가는 거예요. 그거. 자, 이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평가는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개별 평가가.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토지는 뭐가 다 틀려요? 위치가 틀리니까 개별평가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거나, 그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 한 개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부분 평가라고 해서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이렇게 해서 집원이 틀리잖아요. 개별 필지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네 개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굳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 아, 일괄 평가한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공장 용지로 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16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필지와 획지의 관계가 있죠.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가격 수준을 나타낼 때는 둘 이상의 획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일괄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도로 앞에는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요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무슨 평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아,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필지하고 획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의 획지,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획지가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고 구분 평가할 수 있고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는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 이론할 때는 여기를 생략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평을 안 배웠으니까. 근데 간평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꼭 이걸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돌다 보면 여러 번 이제 돌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른 채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나지하고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건부지라는 것은요, 이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건부지라고 그러고요. 나지는 토지상에 건축물은 없고요. 들어설 예정인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성을 기초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할 수 있다고. 나지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보다 시장성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도라고 있는데 여기가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은 대부분의 최유 이용이 뭐냐면 고층에 오피스가 들어서 있어요. 비싼데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게 최유 이용이 돼요. 여기 보면 포스코 그 쌍둥이 건물서부터 해서 쭉 들어가면 다 대형 오피스만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A지가 있고 여기 B지가 있어요. A지는 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B지는 여기 5층짜리 건축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A지하고 B지가 있으면 어느 게 최유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뭐를 해야 돼요? 이거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토지의 가격도 시세가 10억이고 얘도 10억이에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얘는 10억을 주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얘는 10억을 못 주겠다고 그러겠죠. 뭐를 빼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철거비를 빼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철거비를 빼서 이건 9억 정도에 내가 거래하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건물로 인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죠. 예, 그거를 건부 감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나지에 비해서 뭐가? 건부지가 더 시장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여기서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지하고 건부지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지문에서 건부, 감가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택지 지역이 있어요. 그럼 택지라는 것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요 택지 지역이 그린벨트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버리면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은 여기 나지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건축물의 이용을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최이호 이용의 특수상황이라는 거예요. 얘가 원래 지을 때는 적법하게 건축 허가 받아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이후에 이 지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그 나지의 개념은 거기 나지하고 건부지에서 나지 있죠.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 지문으로 나와요. 그 밑에 박스에 가면은 갱지하고 저지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일본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갱지라는 표현이 10회 이전에 인용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갱지하고 저지는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참고하시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나지가 있잖아요. 그죠? 나지를 세분하면은 갱지하고 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의 토지는 건부지고 여기는 A지하고 B지는 건축물이 없으니까 나지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지역은 이 공법상에 대한 지정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B지라는 것은 이 토지에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제약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토지를 걔네 입장에서는 저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지더라도 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제일 시장성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의 유무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게 갱지하고 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갱지 저지를 인용하진 않아요. 그냥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지의 개념이라고 나온 것도 있죠.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상에서는 나지의 정의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이렇게 출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표현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부 감가하고 건부 증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한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보면 이제 대지하고요. 맹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자는 자루 대자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어가 다 일본 애들 용어예요.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집에 있는 토지의 용어를 우리가 번역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A지하고 B지가 있을 때 B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잖아요. 그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도 제한이 되고요. 이게 정상 획지보다는 한 30% 감가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로하고 이 통로, 즉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 있죠. 이런 자료용명의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료용 모양의 그 토지라 할지라도 도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대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 쪽에 연면적 한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평가사들은 얘들도 맹지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얘 마음대로 이 도로를 넓히거나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상에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대지하고 맹지가 있다. 맹지가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단답형으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법지하고 뭐가 있어요? 빈지. 여기는 법지는 뭐가 인정이 돼요? 네,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뭐는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예요. 요게 시험에서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법지가 빈지하고 이 성격을 바꿔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빈지라는 것은요, 뭐는 인정이 안 돼요. 얘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경사진면 위쪽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경사진면이 있으면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는 석층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등기법, 지적법에서 소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요 경사진면도 소유권의 범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근데 이 면적을 이용해 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밀물일 때가 있고 썰물일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썰물이 되면 이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애 있죠. 이거는 간석지라고 그래서 이건 개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요 땅들이 있죠. 이걸 바닷가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거 설치해서 시설을 운영해서 돈 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수욕장이라는 건 개인 소유 토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제 입찰 받아가지고 민간인에게 임대 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은 안 되지만 뭐는 얻을 수 있다. 경제적인 실익은 얻을 수 있는 땅을 빈지라고 보시면 돼요. 빈지는 출제자들이 내기가 좀 그럴 거예요. 저게 빈자가 바닷가, 저 빈자잖아요. 바닷가 토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유유지라는 게 있고 휴안지가 있고 공안지가 있죠. 요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묶어줬어요. 여기에 요 휴자 있죠. 이게 실휴자예요. 그러니까 이 실휴자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떳떳하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에? 근데 실휴자가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 끝나면 농지 쉬게 해주죠. 인삼밭에서 인삼 재배하면 한 2, 3년간 또 묵혀두죠.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쉬게 하는 땅이 휴안지예요. 그러니까 실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이고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공지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을 주면 60평방미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 땅은 비호도이겠죠. 이 땅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지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인용을 한 게 그게 포락지예요. 자, 포락지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지반이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린 토지다 이렇게 돼 있죠.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이 넘치면서 주변의 농경지를 이렇게 침식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흐르는 땅으로,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거. 단면 이렇게 보면은 넘쳐가지고 이제 흙이 깎이면서 지금 여기까지 뭐가 흐르는 땅으로,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애들을 뭐라 그런다? 그걸 포락지라고 얘기해요. 포락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3년 이내에 성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이 돼요. 근데 뭐 그런 내용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학교에서는 그냥 포락지 용어 정도 물어보고요. 선화지라고 돼 있죠. 고압선 아래 위치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이제 송전탑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하고 여기 밑에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준다는 얘기죠. 보상. 그 아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선화지. 선화지도 대부분 감가가 적용이 돼요. 이용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지라고 돼 있죠. 아, 여기 소지는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로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소지라고 그래요. 소지. 그죠? 이게 실소자이기 때문에 깨끗한 토지라는 의미예요. 개발되기 전에. 근데 이거는 원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원지는 도시지역에 가면은 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은 개발 여건이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상가 지을 때 원재료로 투입되는 땅을 우리가 원지라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성격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상에서 원지는 내지는 않고요. 아마 뭐 소지 정도는 인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그 밑에 예제 하나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고 기역, 리언, 디귿, 리을 미음이 주어져 있으면은 요거는 빨리 풀라고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문제가 있으면은 미음까지 지문을 다 풀고 답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에 가면 낮에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제외하고 남는 애들을 공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기역이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니은을 물어봤더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얘기를 하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제공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4번이라고요. 5번은 니은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물어본 건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박스 문제의 배열이 나오면 지문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의 지문을 풀면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령인 거예요. 1번 안에 푸는. 다섯 개를 다 풀고 답을 맞출 수는 있는데 대신에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건물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도, 양식, 구조. 이렇게 됐는데 이 구조에 대한 것까지는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따라 이 건물을 거래할 때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가면 주택의 분류라고 해서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예, 네, 공동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 주택의 분류도 따로 내니까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을 보면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을 가게 되면 연립이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이건 공법 선생님들이 글자 따주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유령상해 줬죠. 얘도 다 있고 얘도 다 있고 얘도 다 있으니까 이거는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새로 묶었잖아요. 기억하나요? 여기 사람 이름이잖아요. 묶으면 피겨 스케이팅 타던 친구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친구가 원래 저기 K대 출신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 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때 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 들어가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작년 여름 시험에 이거 나온 거예요. 뭐가? 다중주택이. 그럼 작년에 이거 박스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페이지 가시면 거기 5번 문제 있죠.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이거 25회 때 나왔죠. 네,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4번이잖아요. 다중주택. 이렇게 해서 지문으로 답을 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박스에 집어넣고 이게 무슨 주택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인용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작년에 상반기에 간평사 시험이 있었어요. 간평사 시험에서는 공동주택을 출제했어요. 그럼 하반기에 중개사 시험에 똑같이 공동주택을 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뀌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예전에 냈던 다중주택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단독이나 공간 얘들은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고 여기서도 아파트를 낼 일이 없어요. 대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거로 쓰이는 승추가 5계층 이상인 걸 뭐라 그런다? 아파트. 그 다음에 기숙사도 낼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연립 아니면 뭐 다세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가격 공시제도 배웠죠. 예, 네, 그러면 토지는 이제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가로 구분하고 주택도 보면은 단독주택은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구분하는데 공동주택 있죠. 얘는 표준하고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야 안 해요? 이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은 이거 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다고요. 그 왜 전수조사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공동주택이 있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렇게 개별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태가 틀리니까 얘는 표준주택을 만들어야겠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거의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동으로 돼 있는데 규격이 같잖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자 연립이라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규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뭘 표준주택으로 설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수조사한다고요. 공동주택은. 근데 그거를 시험에 꾸준히 내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나오면서 표준주택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건. 그걸 지문으로 수시로 써요. 그러니까 나오면 틀리면 곤란하겠죠. 네?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여기서 용어가 나오면은 거의 맞추라고 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틀리면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를 또 잘 맞춰요. 한 저기 7월달 전까지는 여기를 잘 맞췄다가 7월달, 8월달 지나가고 9월달이 되면 여기를 또 틀리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여기만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만. 초반에는. 그죠? 그래서 조금 잠을 맞췄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특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특성이 있을 때요. 보면 일단 얘한테 중요한 거는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을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한 80%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8번 이상은 나와요. 이게. 자, 이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얘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특성을 보면요.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 예, 인접성으로 해서 이제 기본소들에 보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중에 요거 위에 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문제를 내면은 얘들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네는 단독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지문으로 활용을 하면은 여기까지만 써요. 개별성까지만. 얘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고요. 오지선 다니까 하나를 더 쓰면은 인문적 특성에서 지문 하나 발췌해서 들어오든가 이 중에 하나를 더 써요.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증성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지문이. 그리고 요령이지만 갑자기 같은 특성인데 부증성이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부증성으로 해서 똑같게 맞게끔 지문 구성은 잘 안 해요. 그게. 그래서 작년에 5번이 또 부증성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나오냐면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개별성하고 인접성은요. 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기타 특성으로 분류해요. 기타 특성으로. 아, 이게 최근에 26회하고 27회 때는 영속성에서 냈어요. 두 번 연속. 그럼 나중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부동성 아니면 부증성에서 내기가 쉬운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 연속으로는 잘 안 줘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얘네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 그 정리하시면 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묶어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 부동산 이 특성에 보시게 되면 요거냐 참고하시면 돼요. 요 특성은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분법으로 나누는 거는 자연 특성만 얘기하고요. 2분법은 자연하고 인문 특성으로 나눈 거 얘기하고요. 3분법은 물리적 특성하고요. 경제적 특성하고 제도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나눈 게 3분법인데 요거는 요 인문 특성을 두 가지로 다시 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 요 물리적 특성이라고 돼 있죠. 요 물리적 특성을 가게 되면 일반 물리적 특성이 있고요.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일반 물리적 특성은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부동성이나 부증성이나 조기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해서 토지의 크기와 모양이라든가 지형 또는 지세라든가 요거는 토지마다 틀린 거예요. 이건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일반 물리적 특성 정도는 시험 지문상에서 써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적 특성은 저기 나와 있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쓰는 용어하고요. 용어들이 이쪽에서도 선생들이 낼 때는 써요. 그러니까 여기 영속성 같으면은 여기서는 불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성이에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성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요. 여기로부터 얘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성은 뭐를 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설마 뭐 움직이지 않는 성질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제목이잖아요. 제목. 에?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부동성의 의의라고 돼 있죠? 에. 자,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자,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 특성이 나온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보면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 소유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동사는 점유로서 표시할 수 있죠.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맨날 짊어지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로 입증해야 돼요?
서류로 입증하는 거예요. 서류로.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서류로서 소유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걸 나타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왜 우리는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입증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특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외우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이번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키고 지역적으로 세분된 하위 시장으로 구분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얘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거예요. 얘가 시장이 국지화되기 때문에 활동하고 현상도 국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구역에 이렇게 딱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직장 관계상 서울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럼 집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서울이라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하고 대전하고 서울하고 거래 관행도 틀릴 거 아니에요. 거래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국지화되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이게 서브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동네가 둔산동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둔산동 안에도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시장이 또 용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택도 이 안에 가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또 나눠지겠죠. 근데 이 안에 가면 또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고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둔산동에 이 주택들의 수요와 공급 상태와 대전의 여러 개의 다른 동네들의 수요와 공급 상태가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린 거예요.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조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소규모의 지역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얘가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감정 평가에 가게 되면 무슨 분석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역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부동산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대전 내에서도 같은 30평형 아파트라도 얘가 둔산동에 있느냐 오류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 7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임장활동이라고 배웠죠. 임장활동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집 보러 다니거나 땅 보러 다니는 게 임장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보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쟤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러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죠.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택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든지 공원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시장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외부 효과 문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라는 건 이 시장 기구 밖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갖고 개입을 하죠. 그래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작년에 그런 질문도 나왔죠. 정부나 이 지자체 있죠. 이게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전시는 1.4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거 다 파악이 돼 있겠죠. 그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나열됐는데 실상은 뭐 많은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부증성이다. 누가 봐도 이건 부증성이다. 영속성이다. 이렇게 딱 구별해서 줘요. 예, 이거 오류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외우지는 말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등기라는 제도도 필요한 거고 내가 직접 보러 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틀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걸 생각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한두 가지겠냐고요. 문장이 많은데 그렇죠?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게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이런 건 잘 안 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내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 위주로만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 거기 4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고 돼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접근하는 관계에 따라 추상적 또는 구체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 시장으로만 만든다라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가면 다시 또 언급이 되죠. 그죠? 부동산을요, 이 공간 시장 개념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자산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고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도 될 수 있어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에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도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접근하게 되면 추상적인 개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라면 틀려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게 그 부동성 특성, 부동산 특성 주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고 지문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그때 출제자들의 의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의신청으로 걸고 들어왔으면 받아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추상적 및 구체적 시장으로 표기했어야 맞는 건데 근데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왜 안 들어왔냐면 그 당시에 학계론 기본서에는 다 추상적 시장으로만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근거가 이게 희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바뀐 거예요. 추상적 및 구체적 시장 이제 이런 게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자산이냐 공간이냐에 따라서 추상적 될 수 있고 구체적 될 수 있다고 이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추상적이라는 표현만은 안 써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배우신 거예요.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시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제가 물어보고 제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교재를 가게 되면 111페이지 있죠.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상단에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이라고 돼 있죠. 그때 우리가 이거 갖고 해봤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이제는 이제 부증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뭐 시간이 또 됐군요. 또 쉬어야 되네요. 뭐 잠깐 쉬었다 하죠. 뭐 그럼 부증성서부터 이거 지우지 마시고 그냥 부증성부터 한번 하시죠. 쉬었다 돌아오십시오.